아, 아침에 살짝 살짝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라고 했는데. 어? 어? 전혀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네요. 어, 나가겠다. 네. 아니죠. 없어. 야.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변동성 혈압이 나오긴 했지만 140을 넘는 혈압이 한 번도 없었고요. 네. 네, 그 평균 혈압이 101에 67, 낮은 107에 71, 밤은 89에 58. 확실히 낮네.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 그래프 자체가 바이오리듬에 맞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 전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저혈압이 있으신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. 아침에 똑특히 그렇거든요. 아침에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 안에서 운동을 좀 하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. 아, 침대에서 눈체로. 약간 뭐 스트레칭 같은 거. 네, 그렇죠. 바로 일어나면 낙상이에요, 침대에서. 네, 침대에 누운 채로 운동을 조금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오, 레이디제이 정말 멋있다. 애쓴 보람있다. 그래, 아유, 최근에 그 결과들이 그랬는데. 자, 그러면 이제 왜 이창우 씨를 가장 마지막에 볼까요? 예. 예. 저는 저보다 더 나빴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저보다 더 나빴으면 좋겠어요. 진짜 진심으로. 여기 앉으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악한 마음. 아, 진심으로 저보다 나빴으면 좋겠어요. 진짜 이렇게 돼요. 자, 나도 그래. 예, 그러면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네. 이창우 씨 아주 겸손한 자세로 지금 앉아 계신데 결과 보여주시죠. 하루 동안의 혈압 그래프입니다. 정상 떨고 있는. 나쁘다. 보이니? 나쁘다. 15번이야! 진짜 나쁜 거죠.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는 거죠?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가족력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아, 가족분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없으세요? 아, 근데 이제 120을 넘는 변동혈압은 15번이고 뭐 140을 넘는 혈압은 없지만 130을 넘는 혈압이 계속 있거든요. 아니 근데 이완기 혈압도 계속 높으네요.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낮 평균 혈압에 비해서 밤 평균 혈압이 충분하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게 더 높으면 심혈관계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렇게 낮긴 낮은데 충분하게 낮지 못하면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.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. 지금부터 관리하면 좀 괜찮아진다는. 그렇죠. 야, 네. 좋겠다. 지금부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획득하신 거죠. 야, 좋은 기회네. 야간 혈압이 왜 중요하냐면요. 네. 혈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, 아니면 활동량, 스트레스, 뭐 먹는 식사,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거든요. 근데 야간은 그런 그 주변 요인이 완전히 다 배제가 된 진짜 상태예요. 게다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,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심장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피가 잘 내려가지만 이 위로 피를 올리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누워 있으면 수평이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덜 해도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외부의 요인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짜 내 혈압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.